오늘 알려드리는 레시피는 맛집이랑 블라인드 테스트 했을 때 이긴 레시피예요. 소고기 다시다 2테이블스푼, 설탕 3테이블스푼, 물 200ml 넣어주시고요. 양조식초 7테이블스푼 넣어줍니다. 매실청을 꼭 넣어주세요. 매실청이 맛을 좌우하더라고요. 매실청 7테이블스푼 넣어서 잘 저어주고요. 지금 불 켜서 바글바글 끓으면 바로 불 끄세요. 오늘 만든 소스의 총량은 4인분이고요. 지금은 2인분만 만들게요. 소스 200ml에 물 400ml 넣어서 600ml 만들어주세요. 묵은 1인분에 200g씩 묵 반 모씩 넣어주겠습니다. 채 썰어주세요. 오이도 한 토막 채 썰어주시고요. 김장김치 있으면 꼭 넣어주세요. 김치가 묵밥의 맛을 또 많이 좌우하더라고요. 조미김, 김밥김 모두 괜찮아요. 이렇게 봉다리에 넣어서 부숴주세요. 참기름 1티스푼 넣어주시고요. 간 참깨 2티스푼 넣어주세요. 희석한 소스는 300ml 넣어주시고요. 좀 더 시원하게 드시려면 얼음 동동 띄워서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